건어물은요 양념을 과하게 하면 안 돼요. 약간의 양념만 쓰면 되는 거예요. 네. 아, 과하게 양념을 쓰면 약간의 양념. 약간의 양념. 건어물 맛이 네. 더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임상이 그걸 이미 알고 만드니까. 네. 알고 만드니까 우리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네. 뭘까? 계획이 다 있죠. 비법이.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. 계획이 다 있어. 자,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계획이 다 있구나. 계획이 다 있구나. 자, 냄비에 한번 끓일 거기 때문에 제가 끓이면서 하나씩 넣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양념을 네. 지금 끓이신다는 거예요? 네, 한번 끓여야 돼요. 아~ 네. 바로 안 하고. 네, 한번 끓일 겁니다. 자, 먼저 진간장 두 큰술 넣어줄게요. 네, 네. 두 큰술. 여기까지 똑같아요, 저랑. 그다음에 약간 이제 매콤한 맛이 있어야죠. 고운 고춧가루 두 큰술이에요. 아, 고운 걸로. 아, 여기서부터 저랑 달라지네요. 왜요? 벌써 달라지네요. 고춧가루는 전 안 넣거든요. 아, 고추장 넣으세요? 네, 고추장. 네. 대부분 고추장 많이 넣죠. 그쵸. 그렇죠. 네, 그다음에 물엿 세 큰술 넣어서 윤기를 한번 내줄게요. 나중에 약간 찐득찐득한 맛이 있어야죠. 그게 있어야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다음에 물엿 세 큰술 넣겠습니다. 그 맛으로 새우. 등짝이 반들반들하겠네. 예. 네. 등짝이 코팅 코팅. 그다음에 식용유 두 큰술을 넣어가지고요. 나중에 윤기도 주고 나중에 타지 않게. 네. 네. 식용유 두 큰술 넣어줄게요. 네. 그다음에 맛술을 넣어가지고 윤기도 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잡냄새를 위해서 맛술 다섯 큰술 넣어줄게요. 자, 그리고 다진 마늘 한 큰술 더 넣을게요. 네. 묘한 향이 오는데 지금? 그죠, 지금. 근데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. 평범하잖아요. 네. 임장께서 아까 뭐 깜짝 놀랄 비법이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그런데 네. 뭐 뭔가요? 기대 좀 하세요. 지금 들어가요. 지금 케찹이에요. 네? 케찹. 아~ 케찹. 토마토 케찹. 케찹차. 케찹이요? 아니 뭔 케찹을 넣어요? 건새우에. 건새우가 그냥 감칠맛은 있지만 건어물 특성상 맛이 좀 진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특유의 향을 이 케찹이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아니 되게 새로울 것 같아.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맛일 것 같긴 한데 맞아요. 되게 궁금하네요. 왕쌤하고 저는 그 초딩 입맛이거든요. 그래서 케찹 넣는 거는 뭐 아, 예. 반영. 환영합니다. 근데 왜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칠리 소스 아, 새우 칠리 있잖아요. 칠리 새우. 예, 네, 근데 그 건새우를 저렇게 하면은 그것도 약간 느낌이 있으면서 아, 저는 예, 추천하고 싶은데. 자, 지금 이 상태에서요.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양념을 졸여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네. 절반 정도 졸이신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요. 이때 이제 넣고 섞으시면 돼요. 지금 새우 소리 들으셨어요? 바삭바삭. 보통 왜 양념장 끓이다가 우리가 냉동실에서 막 꺼내갖고 눅눅한 건새우 탁 넣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거. 아 정말 그럴 때는 안 먹고 싶어. 맞아요. 그래서 양념을 많이 했나 봐요. 맞아요. 그때는. 네.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건 불을 끄고 네. 이렇게 새우를 넣으셨잖아요. 네. 이유가 따로 있나요? 볶으면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어, 지금 충분히 저 양념장이 졸았는데 여기 계속 불을 켜놓고 넣고 볶다 보면 네. 양념이 탈 수가 있어요. 졸면 또 양념이 짜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불 꺼놓고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. 아.